6시에 준비한 골프 브라이어티 사와디 캠 콩콩 캠 로봇 카투 레슨 골프장 탈취자 로방 골프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카투 사와디 니카. 자,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골프를 치시더라도 네네. 간단한 회화 정도는 네네.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아, 뭐 기본적으로 사와디캅, 코콩캅 이런 건 다 알잖아. 네. 아, 이제 뭐 다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실제 필드에서. 쓰실 수 있는 태국어 지금부터 우리 김은호 캅과 함께 아, 태국어 이야기를 좀 들을 건데요. 아, 여지없이 일단 떠을 좀 출연시킬게요. 그렇죠. 왜냐면 이 원어민 이 발음을 또 들어야 되니까. 네이티브 스피커. 네. 자, 지금부터 태국 아, 그 골프장에서 쓸 수 있는 태국어. 자, 우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의 개념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요. 숫자. 우리가 거리를 판단하거나 네. 클럽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숫자를 많이 쓰잖아요. 네. 1 2 3 4 5 6 7 8 9 10. 능성 3시 하 혹제 백아웃 10. 능성 3시 하 혹제 백아웃 10. 네, 능성 3시하가 네, 1, 2, 3, 4, 5, 네. 혹제 뺏가 5, 10, 네, 6, 7, 8, 9, 10 이런 숫자를 조금 더 이해하고 계시면 좀 쉽고요. 네. 또는 우리가 뭐 왼쪽, 오른쪽 이런 것도 많이 쓰잖아요. 네. 자, 왼쪽은 사이 왼쪽 알아듣잖아. 네, 왼쪽 사이 오른쪽 과 네, 사이 과 이렇게. 저 미안한데요, 한국말 해볼래요? 왼쪽, 오른쪽 사이 과 한국말로 가사 나오리 아, 왼쪽, 오른쪽. 전부 다 발음이 나아요. 자, 또 내리막, 오르막도 있죠. 내리막, 당롱, 당롱. 오르막, 당근, 네. 당롱, 탕탕. 네, 이렇게. 오, 평수를 조금 높여줘야 되나? 탕롱, 탕탕. 당롱, 탕탕이라는 내리막, 오르막은 이제 그린에 올라가시면 그린 네. 라인을 이제 캐디와 상의를 하실 텐데 그 내리막이니, 오르막이니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고요. 네. 아,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네. 자, 당롱. 깽짱래! 자, 여러분들이 태국에서 라운드를 하시다가 요 소리를 들었을 때 아주 기분 좋아하셔도 됩니다. 자, 이때 뭐죠? 이거는 이제 굿샷. 그렇죠. 우리가 라운드 할 때 한국에서 골프를 치시면은 동반자분들이 네. 좋은 샷을 이렇게 보내셨을 때 굿샷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태국에서 이제 깽짱러이, 카, 뭐 깽짱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죠? 자, 오늘 레슨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레슨은 이제 그린 주변 어프로치 상황에 있는데요. 우리가 그 한 가지의 샷만 아니라 네. 레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처럼 31. 네, 아이스크림처럼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그런 어프로치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 가지 상황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어프로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카메라맨 이때쯤 이렇게 자 이렇게 잠깐만요. 요 정도 돼야 지금 셋이 키가 같아요. 원래 그 더미 제일 크잖아요. 네네. 그죠? 아, 지금 아, 내리막이 되게 심하잖아요. 네. 이렇게. 더미 원래 제일 큰데 지금 보면 제일 작아요. 제일 작죠. 네. 내리막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요럴 때 저희가 굉장한 압박이 많고 사실 이제 고민이 더 먼저 되는 바로 그런 라이가 되겠는데요. 네. 이 알파리들이 출연을 하네. 자, 지금부터 우리 김은호 캅의 깽짱 러이한 레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캅! 네, 저는 지금 왼발이 높은 그러한 어프로치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포대그린 이렇게 포대그린에 가시면은 그린 주변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내리막 특히 반대로 올려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시죠.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높은 지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지형에서는 여러 가지 어프로치 방법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어깨 라인을 지형에 맞추는 그러한 어프로치 방법이 있겠죠. 자, 평지보다 왼발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왼쪽 어깨도 같이 올라가면서 오른쪽 어깨가 뒤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러닝 어프로치를 하듯이 그렇게 지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 그대로 어깨 라인을 맞춰주신 상태에서 공을 살짝 오른발에 놓으시고 이 헤드를 바닥에 톡 이렇게 떨궈 보시는 거예요. 하나, 톡. 이렇게 되면 클럽이 조금 바닥에 박히는 느낌이 나겠죠. 아무래도 지형 자체가 왼쪽이 높다 보니까 클럽이 빠져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헤드를 떨궈 놓으시면 이 헤드 무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공의 힘을 전달을 시켜주면서 땅에 박히더라도 좀 정확히 거리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감이 생기실 거고요. 또 하나는 왼쪽 지형이 높다 보니 공을 조금 더 쉽게 띄우면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잔디를 보시다시피 잔디가 조금 억세서 공을 놓으면은 그 땅이 있는 지형하고 공의 지형이 약간 떠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클럽 페이스를 조금 열어놓은 상태에서 띄우기 위해서 클럽 페이스를 약간 열어놓은 상태로 클럽이 지나가면은 이 지형과 공 사이로 클럽이 그냥 쑥 빠져버리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플라이어 라이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됐었을 때를 조금 감안해서 약간 로브샷 느낌으로 치시려면 평소보다 훨씬 더 큰 스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잡아놓으신 상태에서 공 밑으로 클럽이 빠져나간다는 느낌으로 지나가셔도 많이 공이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띄워서 거리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도 있고요. 자, 우리가 이것보다 조금 더 본인이 자신 있는 뭐 왼발이 높은 라이든 오른발이 높은 라이든 본인이 자신 있는 그러한 어프로치 선택 방법을 먼저 골라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어요. 우리가 핀에 가까이 붙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뭐가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내가 자신이 있고 내가 조금 더 쉬운 내가 연습을 많이 한 그런 어프로치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뭐 세 가지 방법, 같은 라이에서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내가 조금 더 결정해서 훨씬 더 쉽게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신다면 훨씬 더 포대그린에서 자신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동남아에서 요 한 10일 동안 네네. 같이 플레이를 했는데 네네. 아, 방어석에 대해서 브라우 방에 대해서 요건 좀 싫었다. 요거 한번 물어봤어요. 덤키도 브라보 알아요. 알아요. 제디. 제디, 제디 콘 제디. 인사이디 제디. 매너 좋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착하고 뭐 매너 있고 고멜락 귀엽고 띵땅이 날 바보 같고. 그 본인이 그냥 번역한. 아버지, 캐디야 이러시면 안 된다. 캐디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즐거운 거예요. 네네. 캐디분들과 이런 태국이든 필리핀이든 여러분들이 가는 나라에 아, 이런 친구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 사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좀 많이 한 3년을 보니까 파티도 갔다 오고 같이 낚시도 갔다 오고 현지 음식도 먹고 위생적으로 조금 힘들었지만 정말 맛있는 태국 음식도 먹고 이렇게 즐겁게 이 골프 여행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어느 나라를 가시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애 아빠 되시려고 하시고 벌써 공개하면 안 된다니까. 아직 총각이. 네. 골프 버라이어티 레슨 골프쇼 제시자 똠 브라우바 김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똠 나 나 가니까 슬퍼? 야 아이 야 저 뒤에 저 뒤에 아가 등 주고 있는 아가씨 보이시죠? 오이 오이 네. 오이 오이